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선생께서 뭐라 하셨습니까?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져갈 세 개 중에 하나가 뭐라 하셨습니까? 부정부패. 부정부패입니다.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.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. 민생의 확립을 위해 그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. 부패한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 번영이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윤석열! 윤석열!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, 제 가까운 사람, 제 측근 누구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주고 처단하겠습니다.